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철원군이 지난 3월 2019년 교육부 주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 14일 선발시험을 통해 33명의 공무원 시험 대비반 수강생을 선발하고 지난 21일 철원군 평생학습관에서 공무원 임용시험 대비반 개강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강식에는 공무원 시험 대비반 운영체인 에듀스파 방문각 강사를 비롯해 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공무원 시험 대비반 합격 증서 수여식과 공무원 시험 제도의 이해와 학사 일정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대비반 운영비는 국비를 지원받아 지난 21일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허윤 부군수는 취업 문제로 철원군을 떠났던 청년들이 이번에 사업을 통해 다시 돌아와 철원군의 미래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번 공무원 시험 대비반 운영이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